자, 홍해거래 요건 몰랐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김수희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꺾고 1위를 한 적이 있다. 맞습니다. 저 기억해요. 진짜? 네. 저 대한민국 뒤집혔죠, 그래서. 그때 그 네. 바야흐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뭐 문화 대통령이라고 네. 불리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1993년 9월이었는데 인기 고공행진을 했던 서태지의 하여가 있잖아요. 네. 이 하여가를 꺾은 곡이 바로 김수희 씨가 노래한 애몽입니다. 와. 그때 김수희 씨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네. 아, 정말. 서태지 팬들 충격에 휩싸여서 할 말을 잃었고요. 이야. 네. 아, 서태지의 하여가 너를 볼 때마다 너에게 가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맨날 사연으로도 되게 많이 왔어요, 라디오에도. 네. 발표되는 순간 아령을 TV로 던졌다. 예? 그래서 집에서 난리가 났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TV 끄고 항의 전화 진짜 많이 오고 그때 네. 그때 좀 그랬죠. 서태지 아이들 인기가 워낙 많았었으니까. 상상할 수 없었죠. 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김수희 씨의 와. 딸도 네. 방송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고. 아, 기뻐서? 아, 기뻐서? 엄마가 네. 세상에 기뻐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네. 10대들의 우상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누르고 본인의 엄마가 1등이 됐는데 난리 났겠지.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서태지가 상을 못 받아서 진짜요? 아 진짜로? 그랬다고 정말요? 어머 네. 김수희 씨의 활동 모습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방송할 따뜻한 대망의 1위곡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말도 안 돼 저거. 죄송해요 김수희 씨. 1,357표. 우와. 31표 더 많았었어. 오, 오 진짜 너무 놀라워 하시는 거. 오 진짜. 아, 기대를 안 하신 거죠. 김수희 씨의 애모 2주 연속 우승입니다. 그래서 김수희 씨의 애모 3주 연속 김수희 씨의 애모입니다. 김수희 씨의 애모 골드컵의 골드컵. 5주 연속이 되는 거죠. 명곡이에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선정하신 김수환 추기 형님도 이 노래 좋아하셨죠. 네. 그러셨구나.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만날 수 없어. 아, 맞죠. 노래방의 애창곡. 뭐라 유아. 회식자리 애창곡. 야 대단하죠? 아니 이제 솔직히 김수희 씨 히트곡이 남은 열차가 빠지면 정말 섭섭한데 노래방 가서 부르거나 아니면 꼭 어디 MT 가서도 많이 불렀죠. 회식자리에서도 많이 불렀죠. 정말 대단한 곡은 분명했어요. 맞아요. 네. 그 소문 들었어요? 남은 열차가 네.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도 부른답니다. BTS가요? 예, 예, 예. 어떻게 부르지? 이 김수희 씨의 기존 노래들과는 달리 좀 빠른 템포잖아요. 네. 그래서, 잘 부른답니다. 어머.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의 열차에. 자, 옆에, 옆에. 한국인이 사랑하는 트로트 1위에 선정됐었죠. 네. 와. 당시 이제 김수희 씨한테는 여자 조용필이라는 별명도 있고 가창력 뛰어난 트로트 가수라는 명예로운 타이틀까지 달아주게 됩니다. 아.